오늘 밤에는 빛과 소리의 쇼를 관람해 보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밤이 아닐지라도 추석날에는 한번 빛과 소리의 쇼 한번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법회보에 나와있죠? 과르치어 선사의 바람과 달이라는 시입니다. 풍월 바람과 달이라는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위샘은 밝은 달을 맞이하고 뜰 앞에 잣나무는 맑은 바람 끌어오네. 몸은 소리와 모양 속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소리와 모양을 떠났어라. 정말 멋지죠?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바위샘은 지금 산사에 바위샘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바위샘에 누가 왔어요? 밝은 달이 왔습니다. 밝은 달이 바위샘에 좀 살포시 앉아 계셔요. 그럴 때 옆에 뜰 앞에 잣나무가 있어요. 잣나무가 맑은 바람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선사는 마루에 앉아서 좌선하고 계셔요. 좌선하고 뭐에 취해 있습니까? 바위샘이 달빛을 모셔온 것을 보고 거기에 취해 계시는 거예요. 아,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서는 음악을 눌려주고 있어요. 누가 음악을 눌려주고 있죠? 가야금 연주자가? 귀뚜라미가 열심히 음악을 연주해주고 있잖아요. 귀뚜라미 음악을 들으면서 바위샘의 달 그리고 뜰 앞에 잣나무는 바람으로 연주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 그 음악회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까이 가면 어디나 있어요. 사실 석촌호수만 가도 날마다 빛과 소리의 쇼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그런 낭만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불광사에 오셔서 낮에는 차례를 지내셔야 되겠죠? 추석 합동 차례. 추석 합동 차례도 일종의 추석 차례를 집안에서 지내지 않고 절에서 지내잖아요. 뭐 이런 풍토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집안에서 요즘 뭐 며느리들 제사상 준비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준비하기도 힘들고 그러면은 그걸 아주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면 좋은데 그걸 조금이라도 짜증 섞인 마음이라면은 그거 공덕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우리 사찰에 와서 합동 천도제를 지내고 한편으로는 그냥 천도제는 그냥 지내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그렇게 차례를 지낸다면 그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석합동 차례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밤에는 뭘 하시라고요? 보름달이 연출하는 빛과 소리의 쇼를 감상해 보시라. 귀뚜라미는 어디나 있습니다. 도시에도 있어요. 귀뚜라미 소리 늘 있습니다. 지금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어디에나 있어요, 보면. 언제나 눈 감으면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 벌레 소리, 매미 소리 항상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음악이 가득 차 있어요. 내 선사는 그 음악에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빛과 소리의 가운데 있으면서도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경지를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을 통해서 한번 추석 합동 차례도 정성껏 지내시고 또 한편으로는 빛과 소리의 쇼도 감상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합동 차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오늘은 제가 지장제일 날은 법문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지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시계를 발견했어요. 시계를 항상 보고 해야 되는데 얼른 시계를 못 발견해야 할 때가 많아요. 뒤에 아주 시계가 아주 미학적으로 잘 있네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8월 30일 날은 또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또 특별한 행사가 많습니다. 8월 31일 날에는 불광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불광 50년을 되돌아보다라는 주제로 날 우리 유수의 학자들이 우리 불광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불광은 왜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도심포교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진단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꼭 참석하셔서 여기서 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시라고 여기서 오는 거예요. 보통 학술대회는 옛날에 같으면 저 교육원에서 했잖아요. 교육원에서 했는데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오전에 법회 오셨던 분들은 그대로 참석하시라고 이 보광당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보광당이 좀 더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법회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 법회는 그날 법회는 또 정말 오랜만에 도법스님께서 오셔요. 도법스님께서 오시니까 법회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점심 공양 맛있게 하시고, 이 학술대회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가을에 불교 기본교육이 시작되잖아요. 불교 기본교육. 지금 보면 오후 반, 저녁 밤이 한 1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불광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숫자잖아요. 옛날에는 기본교육을 세 번을 했어요. 세 번을 해도 100여 명 이상이었잖아요. 네, 지금 합쳐서 20여 명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 부끄러운 숫자예요. 그래서 불교 기본교육 많이 권선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광장, 다른 가을광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9월 28일 날 또 우리 송단에서 특별한 행사를 해요. 불교도 대법회. 주제는 선명상을 주제로 해서 불교도 대법회를 엽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수계법회가 있고요. 4시에는 승보공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계법회와 승보공양, 여기에 우리 대중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종단에서 하는 행사이고, 이건 국제대회입니다.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이 불교도 대법회는 전 세계로 송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이거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이 명단이 다 종단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종무소에 신청하셔서, 참가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참가비는. 예? 장소는 광화문 대광장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일대가 아마 그날은 차량 통제하고 그 광화문 광장에서 불교도 대법회를 엽니다. 예전에 관화선 대회에 한번 한 적 있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 인원은 3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광사가 서울시의 대표적인 사찰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불광사의 위상도 높여주시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위상도 높여주시고, 한국 불교의 위상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석 합동 차례, 두 번째로는 불광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이 학술대회는 8월 31일 날 1차 있고요. 10월 19일 날 2차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불교 기본교육을 비롯한 가을 교육원 광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로는 9월 28일 날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있는 불교도 대법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교도 대법회 신청은 종무소에서 받습니다. 네, 이상 네 가지 간단하게 공지사항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밤에 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달이 뜬다면 9월 우리 음력으로 7월 18일이잖아요. 지장제일 때도 달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달을 보시면서 빛과 소리의 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반냐바라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